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근입니다. 오늘 만기일 잘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또 랠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주도업종이 어느 쪽에서 나올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에서 나올 겁니다. IT와 자동차, 이제부터 제대로 된 스타트 잡혀야 되고요. 주도업종군 꽉 채워놓으시면 HMM 같은 종목에서 상반기 내내 또 두산중공업같이 어마어마한 탄력적인 흐름 나타내주는 종목에서의 폭발적인 수익,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셀리드 추가 폭등, 신풍제약의 그냥 폭등 랠리, 이런 수익들을 교육받으시고 여러분들 계좌로 꽉 넣으실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자, 금요일에도요 상한가 종목 탁 잡아내고 신풍제약 같은 종목, 셀리드 같은 종목,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 잡으실 분들만 입장하십시오. 노란톡 국민톡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 2부 진행을 맡은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은 어떠셨나요? 주식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전 투자 교육의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정도 전문가님 모셔서 시장 흐름과 각종 종목들까지 짚어볼 건데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오픈 채팅방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번호 윤정도 샵 555, 윤정도 샵 555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찾으셔서 오늘의 번호 입력하시면요. 오픈 채팅방 나타납니다. 저희 오늘도 참여 비밀 코드 걸려있는데요. 참여 비밀 코드 샵 4444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또는 저희가 QR코드 방송 중간중간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요. 오픈 채팅방 링크 나타납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똑같이 참여 비밀코드 4444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셔서 윤정도 전문가님과 함께 각종 교육자료 받아가시고 오늘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교육 강의 모두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함께 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윤정도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자, 뭐 시장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유럽 쪽도 일부 혼조가 있으면은 영국 쪽 같은 경우에 뭐 탄력적으로 반등 나타내주고 있고요. 미국 쪽도 다우지수의 탄력적인 반등의 흐름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 뭐 교육받고 수익 잘 내셔야죠. 일부 시간에는 간단한 시황 말씀드렸고 전체적인 종목군들도 말씀드렸는데 중복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종목군들 기준의 만기일 영향이었어도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상승 종목, 하락 종목 크게 뭐 벌어진 거 없이 잘 마감됐죠. 유가증권 시장 이외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반등 탄력이 조금 더 0.9%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대형주 기준에서의 흐름이 오늘, 와우, 네이버와 카카오의 흐름이 상당히 돋보였는데 이 추세 부분 뭐 여기서도 더 강하게 나와주기를, 그리고 시가총액 3위까지 밀려있는 LG화학이 어차피 이제 실적 부분은 이쪽이 더 뛰어나죠. 여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뭐 시가총액 자리를 바꿀 수 있을 만큼 LG화학도 모멘텀 치고 있다. 어떻게 돼 있어요? 물적 분할에 대한 IPO 그 기준에서의 흐름 어떻게 시가총액 70조까지 훌쩍 넘겼었죠. 시가총액 70조 넘겨서 3위로 다시 돌려놓기를. 그리고 어제 기준에 기아가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기아가. 자동차 업종의 실적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러한 대형주에서의 포트폴리오 비중, 업종 잘 선택하셔서 대처하시면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됐을 때 내 주도 종목 꽉 채우고 있을 때 오늘 같은 날 신풍제약 같은 흐름을 잡아내실 수 있어야죠. 신풍제약 어떻습니까? 오늘 거래되고 뭐 최상위 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 종목 1위 260개 종목 있어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그 흐름 속에 한진칼의 흐름도 거래대금은 좀 아쉽지만은 지속적인 상승과 함께 벌써 8만원 수준까지. 마찬가지예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신풍제약 1조 가까운 수준의 흐름. 뭐 작년에는 2조 이상의 거래대금도 터지고 있었죠. 이 거래대금이 유지가 된다면 그렇다면 탄력 나올 수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요. 오늘 뒷부분에 두산중공업도 설명 자세히 드릴 텐데 4천만 주. 4천만 주. 셀리드는요, 400만 주. 400만 주. 그렇다면은 신풍제약은요, 천만 주 기준 거래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교육을 오늘 또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HMM 같은 경우는 최소 천만 주, 그리고 변동성 매매 기준 잡는 거니까 1,500만 주가 터져주고 거래대금 순위가 앞으로 넘어왔을 때 시초가 대비해서 7% 이상의 변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연제약도 천만 주. 기준 거래량만 잘 설정해 놓으면 돼요. 어우, 대한항공 오늘 눌려버려 끝났어요. 이 대한항공의 경우에 얼마? 최소 거래량 800만 주 이상. 그러면 얼마? 5% 이상의 탄력. 요 기준 거래량만 잘 설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이 되죠. 어떻게? 일단은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4월 28일 이후에도 최근 단기간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 그리고 최근 4천억, 5천억까지 확대되면서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변동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 좀 안타깝게도 상승잉태 확인형으로 가다가 48,400원이 다시 이탈되면서 상승잉태 확인형이 무산돼버렸어요. 내일 다시 흐름이 나와주면 되죠. 그에 따른 전략들 잘 잡아내시면 수익기조 계속 잡아갈 수 있잖아요. HMM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들어서 5만 천 딱 찍고 눌림목이 나오는데 수급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늘 23시에 23시 10분 어디서요? 유튜브 윤정도의 주식형 채널에서 유튜브에서 HMM과 두산중공업 대한항공 삼성 엔지니어링 SM 전부 전략 기준 잡아드릴 겁니다. 셀리드까지도 신풍제약까지도 지금 접속해 계셔야죠. 유튜브에 윤정도의 주식형 채널 접속하시고 구독 신청 미리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시면은 이런 셀린드 같은 종목 또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 전략 다 잡아드리고 SM과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 어마어마해요. 5월 7일 이후에 13% 여기는 6% 이상 2,500억 이상 어마어마하죠. 대한항공은요 3,000억 이상 그런 흐름들을 잡아내서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단기 공략주, 신풍제약 이런 종목군들을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대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상승률 최상위 종목입니다. 상한가 부럽지 않아요. 왜? 거래대금이 1조에 가까우니까. 거래대금이 없이 움직이는 종목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들어가지는 못해요, 사실상. 결론적으로 신풍제약 잘 보시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오래간만에 빵 터져줬습니다. 터져준 기준이 뭐라고요? 2천억 원 이상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나오면 20위 안에 들어온다. 그러려면은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300만 주 이상만 실리면 2천억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가 10시라고 기준을 잡으면 10시까지 300만 주 곱하기 30%의 거래량만 실리면 된다. 그럼 어떻게 돼? 90만 주가 실리면 된다. 그런데 이 거래량이 쭉 땡겼더니 요것만 100만 주예요. 요것만. 이 앞전 거래량까지 하면 그럼 10시까지 기준 거래량 맞죠? 그것이 기준입니다. 거래량의 기준이 뭐예요? 전일 대비 20배 터지는 거야. 그런 채널 보지 마세요. 뭘 밑도 끝도 없이 전일 대비 20배가 터져. 예? 평상시에 만 주 터지던 종목이 그러면은 20만 주 터지면 뭐 변동성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2천억 원의 기준점. 그 2천억 원은 윤정두가 규정을 해준 겁니다. 어떻게? 2,300개 종목에서 어떻게 해요? 20이 전후. 20위 거래대금 상위 20위 전후 그 종목군들이 극대형주 빼고 나면 거기서 한 10종목 정도가 변동성이 나오죠. 신풍제약이 10시에 빵 치고 올렸어. 아니 이걸 맨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나? 평상시 거래대금 없는데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바보예요?
거래량이 빵 터진 걸 알고 거래대금이 수반됐는데 그것을 알았을 때 들여다봐도 늦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어떻게 돼요? 둔화되면 캔들의 크기가 다시 잘해진다. 그래서 이 거래대금의 대략 70% 수준의 거래량이 실리거나 혹은 이 거래대금의 수준의 거래량이 5분봉 혹은 1분봉 10분봉에서 수반이 되면서 양봉이 나와주면 그때 따라 붙는다.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OMA, 20MA, 5일, 20일 이동 평균, 그러니까 5개 캔들, 20개 캔들 평균치를 넘는 거래량과 양봉이 나온다 따라 붙는다. 결론적으로는요, 여기에서 공격적이신 분들, 또 여기에서 공격적이신 분들이 따라 붙을 수 있다. 요 가격이 얼마? 6만 8천 원 수준. 그렇게 되면은 오늘 고점이 얼마? 7만 8천 원 수준. 그럼 만 원 올랐네요. 그럼 얼마? 15% 수준. 15% 수준에서 밀려 내려와 고점 대비 1.5 혹은 2% 밀리면 차익 실현. 끝. 어렵습니까? 이거를 정형화해서 차분차분 배우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께 3천억의 거래대금을 설정하십시오. 3천억이면 10위 안에 들어옵니다. 라고. 3천억이면 10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10위 안에 들어오면 2,300개 종목에서 누구나가 다 들여다보는 변동성 종목이 되죠. 그렇게 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래대금 거래량이 없으면 캔들 크기는 작아진다. 캔들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은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 아무도 안 사주니까 밑으로 질질질 던지다 보면 주가 조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이게 20배 터져서 움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대량 거래량 거래대금이 거래대금으로 놓고 보셔야 돼요. 거래대금이 터진 이후에 거래대금이 둔화돼버리면 꼬리가 달려버려요. 그러고 나서 캔들 크기가 작아집니다. 몸통 크기가. 그러고 나서 한번 꿍 하고 깨져버리면 그 다음부터 질질질. 일봉도 마찬가지. 거래대금이 없죠. 없을 때 이렇게 돼요. 거래량보다 거래대금을 놓고 보시는 거예요. 거래대금을. 중간에 한번 빵. 중간에 한번 빵빵. 후속타가 없어. 후속타가. 그러니까 캔들의 크기가 다시금 작아지는 거예요. 무조건 조정을 받는다가 아니라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리고 나서는 못 견디는 물량에 깨져 내려간다. 어떤 거? 테마주들. 펀더멘털이 뒷받침 안 되는 거. 결국은 거래량 교육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받아야죠. 이런 교육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노란톡 국민톡 오시니까 5월 28일 날 TV 열심히 보면서 공부한 덕분에 수익 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온라인 교육 받고 수익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쭉쭉 올리셔야죠. 어이구 로드맵 김정은 선생님 6월 8일 8시 13분에 이야 무료방에 있습니다. 대표님 완전 신뢰합니다. 다만 줄이나 알려주신 내용을 100% 이해 못합니다. 오늘 방송 보니 100% 이해됩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채널 돌려서 말장난하는 친구들 얘기 듣지 말라니까요. 자 오늘 대박 나셨죠? 거래량 보면 거래 대금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주린이라 그런 내용을 모르겠다 보니 상승률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종목 들어가면 안 돼요. 하물며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아무렇게나 막 던져버리실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신풍제약 같은 종목이 펀드멘털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조 원의 거래대금이 터져서 우리나라에서 오늘 거래대금이 2위입니다. 누구나가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변동성 매매를 일부 따라붙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조윤영 선생 같으신 경우에 6월 8일 21시에 뭐라고 써요? 오늘 방송 처음 봤는데 또 유튜브에서 교육받고 있는데 우와 너무 재미나게 신나게 교육 잘해주시네요. 또 정보 감사합니다. 마음이 놓이네요. 또 방송복 큐 감사합니다. 열공하겠습니다. 자료 막 드리니까 도서자료 막 뿌려드리니까 오늘 딱 선착순 150명만 교육자료 드릴 거예요. 850명까지만 딱 들어오면 14번째 방 문 닫아버릴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튜브에 오셔서 윤정도의 주식투식은 지금도 윤정도는 여기 있지만은 유튜브에선 계속 교육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오셔서 보셔야 되고 그 링크 받으시려면 노란톡 국민톡 오셔서 교재 받으시려면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교재 주세요. 빨리 주세요. 무료라면서요. 선착순 150명.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주식투시경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정두 전문가님 모셔서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한 주식교육 들어보고 있는데요. 방금 저희 전문가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오픈 채팅방, 이 오픈 채팅방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료 교육자료 그리고 무료 교육강의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료 그리고 교육강의들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생방송 시간 안에 얼른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번호 윤정도 샵555, 윤정도 샵555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찾아주시고요. 오늘의 번호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하나 나타납니다. 참여 비밀코드 4444, 참여 비밀코드 4444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혹시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 방법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저희가 QR코드 드문드문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요, 링크 나타납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셨는지 한번 채팅방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실시간으로 770분 입장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요, 오늘은 딱 850분까지만 받는다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얼른 서둘러 주셔야 이 선착순 안에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출석 체크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출석 체크 키워드 상상상입니다. 자, 출석 체크 키워드 상상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얼른 입장해 주셔서 오늘의 출석 체크 키워드 상상상 여러분들도 함께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선착순 안에 들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도서 자료, 캔들 자료 무료로 받아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종목 선물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얼른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해주시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친절한 선영씨, 김종근님, 대연아님, 훈아님, 장혜수님, 윤기명님, 임미경님, 김정현님. 네, 굉장히 많은 분들 지금 출석 체크 함께 해주시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저희가 지금 이 생방송 시간 안에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무료로 입장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서둘러서 얼른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해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윤정대 전문가님 다시 한번 모셔볼게요. 자, 윤종도의 주식투시경 박승영재TV와 함께라면 여러분들은 안전하십니다. 지금 노란톡 국민톡에 광고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광고가 불법 광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란톡 본사에서도 얼마 전부터 금융당국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불법 행위하는 업체들 다 막아버린다고 했어요. 금융당국도 굉장히 강하게 제재 조치를 한다고 했고요. 윤종도의 주식투시경에서도 박승영재TV와 함께 그런 불법업체들을 막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 딱 들어오시니까 불법업체 맨날 들어오는 애들 있잖아요. 선착순 30명, 그 완전히 쓰레기죠. 양아치죠. 이런 단어 쓰면 윤종도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막 광고를 쫙 뿌려요. 문제는 뭐냐면 박승영재TV죠 지금. 그리고 윤종도의 주식투시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관, 운영자를 사칭을 해서 여러분들께 그 광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운영자인지 알고, 여기다가 내 정보 넣으면은, 그러면은 뭐 좋은 정보 준다는 거야? 라고는 어떠니? 결국은 운영자를 사칭한 친구들의 지금 상장사에서 돈 받아가지고 TM 200명을 부리고 여러분들께 전화 막 스팸 전화하는 업체 있죠? 그 업체예요. 그 업체를 방송에서 제가 밝히는 거는, 박승재TV 대표이사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고 언론에서 하는 거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공중파에서 취재를 해갔었죠, 얼마 전에. 예? 그랬는데도 이 친구들이 맨 처음에 고소를 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고소를 하고 금융당국에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검찰에 고소고발을 했더니 지들 대표이사 명의로, 그 업체 이름 제가 밝힐 수 없어요. 지들 대표이사 명의로 공문을 저희한테 보냈어요.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광고업체 부탁했더니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공문 내용, 대표에서 직인 찍힌 그 공문 내용을 지금 채팅방에 계속 올리고 있어요. 왜? 1부 시간에 비밀번호를 2부 시간에 바꿨거든요. 근데 그 비밀번호를 알아서 지금 들어와요. 그럼 기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누르고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람이 누르고 들어온다면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TM, 전화 돌리는 분들 200명을 고용해서 여러분들께 전화를 해서 수익 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가입을 유도하면 그 불법행위잖아요. 금융당국에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고발 고소 조치를 할 거고, 검찰에도 지금 신고를 해놨어요. 마지막 방법은 이제는 박승영재TV 대표이사님 배포. 이런 상황에서 윤종도의 주식투시경뿐만 아니라 박승영재TV 전체 프로그램에 불법 광고를 계속 이렇게 하는데, 운영자를 사칭해서 하는데,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 시청자분들이 그 업체가 운영자니까 박승영재TV겠구나 하고 정보를 넣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박수경제TV도 손을 놓고 있어. 저 내일 당장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려서 이 친구들 상장업체이고 업체명을 알아 상장업체 돈을 받은 거지. 돈을 받아서 200명을 TM을 돌려서 전문가랍시고 어디 말도 안 되는 꼬맹이들 갖다 놓고 응? 채팅방에서 수익 내들이 거짓말하고 지금 저희 직원분도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그쪽에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대표이사 명의로 온 공문 내용 있죠. 그거 계속 올리세요 채팅방에. 그걸 보고도 30명 선착순 올리는 광고쟁이 내일 무슨 제가 이 바닥을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응? 그 업체는 제가 무조건 문 닫게 할 겁니다. 그거 뭐 상장사가 주가 조작하려고 그 업체에 돈 밀어줘서 불법 행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스팸 문자 오는 거 그런 거 다 그런 쪽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서 박스경제TV 윤정도의 주식경은 청정지역이다. 그 친구들 이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어떤 업체는 딱 잡아갖고 있으니까 계속 채팅방에 광고 들어올 때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업체명 다 노란톡에는 올라가니까요. 그 업체명 보시고 전화번호 있고 하니까 금융당국에 전부 신고를 하시면 돼요. 금융당국에 신고하셔서 이 업체가 이렇게 불법행위예요. 박세경제TV를 사칭해서 저한테 1대1로 막 상담 전화 오고요. 수익 보장해줘요. 그거 신고하면요. 포상금까지 받습니다. 요 내용까지 아마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 박세경제TV를 대표해서 제가 총대를 메고 그 업체 없애버릴 겁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 짓거리냐고. 화끈냥 막그냥 한번 갑시다. 자 화끈냥 막그냥 니들 한번 또 들어와봐. 화끈냥 막그냥 한번 들어와봐. 화끈냥 막그냥. 업체 이름 딱 가리고 이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그냥 와서 화요일날 방송할 때는요. 업체 이름 딱 가리고 와갖고 그 공문 내용 다 보여드릴 거고요. 유튜브에서는 그 공문 있죠. 지들이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한 거. 1월달에 어? 이 녀석들이 아마 고문 변호사가 얘기했겠지. 아니 그냥 벌금만 내면 돼요. 아주 못돼 먹은 짓거리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속여서 운영자인 것처럼 속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금융당국도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금융당국도 이런 업체를 고발 조치를 내놨으면 처리를 하셔야지. 제도 강화한다면 뭐 하시는 거야. 거기다가 노란톡 없애면 왜 이걸 안 막아요. 지들이 공지를 내서 이런 업체들 다 막겠다고 해놓고. 검찰은 왜 손을 놓고 있어? 고소고발을 몇 번을 하는데. 피해자분들이 여러분들이신데. 공중파까지 찍어가서 이런 업체 막아야 된다 하는데. 내일부터 전쟁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계세요. 윤정도가 다 그 업체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셀리드라는 종목에 대해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동성의 흐름을 잡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교육을 받고. 다만 이것을 주린이 분들이 따라하시기에는 벅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예? 주력주에서 안정적으로 채워놓고 그리고 나서 그나마도 시가총액이 1인 종목, 1조 이상인 종목 그게 260개란 말이에요. 어떤 방송을 봐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또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맨날 무슨 상한가 종목 폭등 종목이라고 갖고 나오는 거 보면은 비이성적인 종목이 많고 뭐 두산중공업처럼 거래대금 터지면서 움직이면 그나마 나. 셀리드처럼 시가총액 이제 1조 넘기고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이 4,500억씩 터지고 움직이고 나오면 그나마 낫다고. 나머지 부분들은 부담스러운 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받을 때 잘 받으셔야 돼요. 우량주 기준은 상관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내년 실적이 뭐 영업이익이 62조인데 우리나라 전체 영업이익 200조인데 삼성전자가 31%의 영업이익이야? 근데 시가총액 비중 21%뿐이 안 돼? 순이익 기준에서 PER이 11배 수준이야? 저평가네? 야 무슨 하이닉스가 PER이 7배 수준이야? 야 포스코랑 똑같은 PER이? 이런 그런 종목군들은 추세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셀리드 같은 경우는 주봉 기준에서 15만 원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드렸는데 그것이 한 방에 이렇게 터져나온단 말이에요. 9만 원에서 15만 원 만약에 간다고 치면 오늘 15만 원 수준까지 왔죠. 그럼 얼마예요? 60% 가까이 오른 거예요. 60% 이상. 요 한 주 동안의 주봉 기준에 한 주에 60% 수익 나면은 그럼 윤정도가 나쁜 윤정도죠. 한 주에 60% 수익 나면은 뭐 하려고 이 성대결절을 해서 이러고 있어. 제주도 땅을 윤정도가 다 샀겠네. 안 그래요? 노란톡 국민톡에 14번째 방까지 다 들어오신 분들 그분들께서 우리 다 같이 하와이를 통으로 다 샀겠네. 우리나라의 절반을 통으로 샀겠네. 일주일 만에 60% 나오면 근데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 야 대박 나셨죠. 자기들이 사지 왜. 그럼 윤정도는 이거 왜 떠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께 교육의 기준을 잡아드렸잖아요. 어떻게? 4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야 그나마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400만 주에 또 상승상각형에 이런 교육을 잡아드리고 400만 주가 왜 터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드리고 아주 단순합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을 때 거래량이 없을 땐 캔들 크기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단기 변동성을 우리나라에서 2300개 종목에서 오늘의 기준에서도 20위 안에 들어온 거래대금 그 변동성을 놓고 보시려면 오늘도 장중에 15% 보합에서부터 올라갔죠. 그 변동성을 놓고 보려면 거래가 있어야 된다. 왜? 매물이 있는 현재가창에 매도 물량이 있잖아요. 이 물량은 누군가 사야 돼. 그러고 나서 또 나오면 또 사요. 그러고 나서 위에 있는 매물 또 사요. 그러니까 거래가 계속 실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매물을 여기가 현재가인데 못 사고 있어. 그럼 여기서 맴돌고 눌리고 맴돌고 눌리고. 그 부분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야죠. 이거는 약식으로 올려드렸잖아요. 자, 셀리듬다 400만 줍니다. 언제 기준에? 6월 10일 기준에 최근 들어서 매일매일 올려드려. 2300개 종목에서 어떻게? 5개 종목 올려드린 거예요. 그 5개 종목이 400만 주 기준에 9시에 소문이 나 있다 그러면 1% 4만 주. 9시 2분에 소문이 나 있다 그러면 5% 얼마? 20만 주. 그리고 9시 10분까지 어떻게 10%면 얼마? 40만 주. 9시 20분까지 80만 주. 이 거래량이 실리고 양봉이어야 된다. 그 흐름이어야 된다. 그러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랬더니 9시 23분 기준에 동영상을 올려드리죠. 어디다가요? 유튜브에 동영상을 링크를 올려드리고 그 링크를 노란톡 국민톡에 딱 드리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딱 클릭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나서 지금 내가 들은 시점이 벌써 주가가 올라와 있다면 차익 실현 범위를 어떻게 잡을지. 왜? 그 전부터 계속해드렸으니까. 혹은 이거 여기서 따라 붙으려고 그랬더니 아니구나. 여기서 붙는 게 아니구나. 밀려 내려면 우리는 정리를 하거나 혹은 관망을 해야 되는구나. 와, 목표 주가는 높여줬더라도 5분봉 거래량이 20만 주가 실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14만 2700원이 지지되지 않으면 차익 실현하라는 얘기구나.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어디다가 노란톡 국민톡에다가 올려드리니까 노란톡 국민톡에서도 보시고 유튜브에서 동영상도 보시고 나는 눈이 잘 안 보여요. 유튜브 보시라고 그랬잖아. 아, 유튜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걸 보시라고 그랬잖아. 아유, 이거 글씨가 너무 많다니까. 그러면 매직 계산기 보시라고 그랬잖아. 매직 매직 한번 갑시다.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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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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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또 광고쟁이 들어오면은 그들이 잘못했어야 하는 공문 문자 싹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신고하면 여러분들 포상금 받아 맛있는 점심 드실 수 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다 신고해버리세요. 박승규 TV 윤종도의 주식투시경 14개 방에 계신 분들은 15,000명이 그거 올려드린 거 전화번호 다 보시고 전부 다 신고해버리세요. 여러분들께 오는 스팸 전화 다 그 친구들이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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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채팅방에 쫙 올립시다.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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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올려드려서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셔. 또 노란톡에서 전략 올려드려서 전략 보셔. 근데 눈도 침침하고 동영상 뭔 소린지도 모르겠어. 윤종도 성대결절 올려서 목소리 듣기가 불편해. 그럼 매직 계산기 보시면 되잖아요. 그럼 매직 계산기 어떻게 나왔어요? 고점을 찍어주고 난 이후에 그럼 우리가 녹화하는 게 9시 14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32분까지 해서 14분일 때 4%짜리가 고점이 138,800원이었는데 그냥 더 추가서 149,300원이야. 그렇게 되면서 15%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 순간 녹화하는 순간 다 올라가 버리는데 어떻게 매매를 따라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용의 기준으로 들여다보신다. 근데 이렇게 해서 못 따라붙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와서 수익을 내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VI에 걸려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10% 이상 1조 이상짜리는 따라붙지 않는다. 월봉 기준에서 너무 가파른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거래 대금을 놓고 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요. 하나 둘 셋 뿅 로그 차트를 보시라고 했어요. 이 차트는 그냥 보여지는 차트인 거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트는 뭐예요? 퍼센테이지. 퍼센테이지. 이때보다는 그러면 아직까지는 갈 자리가 일부 있네라는. 그래서 그럼 들여다볼까라는. 근데 모든 일주 월봉이 다 똑같습니다. 일주 월봉 분봉까지도 또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가 똑같습니다.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을 때는 캔들 크기 자체가 안 나옵니다. 이런 캔들의 크기를 원하시려면 최소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이 2천억 줄거드린 2천억 이상 이런 기준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거래대금이 안 나올 땐 개별 매매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개별 매매 기준으로. 그러고 나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둔화되면은 캔들 크기들이 제한적으로 나옵니다. 제한적으로.
이럴 때 일시적으로 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이러한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질 때 이러한 2천억 이상 그 이상 그럴 때 요 캔들보다도 더 커진 이따시만한 거래대금이 없을 때 거래량이 없을 때 어떻게 돼? 캔들 크게 작아진다 그랬죠.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무너져요. 대형주에서도 외국인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는 대형주가 있고 그렇지 못한 대형주가 있죠. 써드렸잖아. 4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한다. 그 4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설정하는 이유를 알려드릴 겁니다. 내일은요. 내일도 또다시 이 고점을 넘기고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 10% 수준의 변동성이 나오려면 얼마? 4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의 흐름처럼 또 어제 흐름처럼 화요일의 흐름처럼 폭등적인 폭발적인 이게 27%씩 막 올라온 거잖아요. 24%씩 그 수익을 먹을 수 있다. 잡아낼 수 있다. 잘 보세요. 6월 8일 1시 42분에 오늘이 10일입니다. 그럼 6월 8일이면 언제? 이날이죠.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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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이 6월 9일. 오늘이 6월 10일. 근데 6월 8일에 1시 42분에 저는 셀리드 늦게 올라탔는데 점심 먹고 오니 빨간불이 들어왔네. 그럼 어디야? 이날 들어가서 빨간불이었으면 우와 이날이나 우와 대박이네. 교육받고 수익 내고 웃어요. 웃어봐요. 에? 마찬가지예요. 1시 48분에 우와 셀리드 차익실했는데 또 들어가도 될까요? 너무 무섭게 오르네요. 쫙쫙쫙. 그래서 교육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다 없다의 자리를 매직 계산기 또 유튜브 동영상 전부 다 노란 톡 국민톡에 빨리 오십시오. 선착순 150명 중에 자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윤종도의 주식 비시경 노란 톡 참여 방법 휴대폰에 노란 톡 어플 실행 하단의 채팅 아이콘 클릭 오른쪽 상단에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돋보기 버튼 누르고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검색 후 입장 이 방법이 어렵다면 노란톡 어플에 더보기 아이콘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의 코드 스캔 아이콘 클릭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스캔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 주식투시경 교육자료 받고 윤정도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네 주식투시경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상황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벌써 800분이 넘게 입장해 주셨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850분까지만 받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미 선착순 안에 드실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무료 교육 자료 그리고 무료 교육 강의 받고 싶으시다면 선착순 안에 드실 수 있도록 서둘러 주셔야겠습니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오늘의 번호 윤정두 샵 555, 윤정두 샵 555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서 오늘의 번호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비밀 코드 걸려 있습니다. 4444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혹시 이 방법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오픈 채팅방 링크 나타납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도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많은 분들이 오늘도 나도 무료 교육 자료 그리고 무료 교육 강의 듣고 교육의 힘 느껴보겠다 하고 입장해 주셨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불법 광고를 저지르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계세요. 저희 윤정도 전문가님께서 법적으로 대응을 조치하셨는데도 이렇게 계속 불법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광고 링크 클릭하지 않으시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 혹시 발견하신다면요. 신고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인기가 치솟는 이유 바로 수익률 때문이죠. 저희 윤정도 전문가님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수익률로 인증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어떤 수익률 얻으셨는지 자료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 공략 종목이었습니다. 셀리드 15.20% 상승했죠. 이연제약은 10.73%라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노란톡 교육 종목도 살펴볼게요. 네, 신풍제약 오늘 28.15% 상승했는데요. 상한가에 가까워지는 모습이죠. 이런 곳에서 바로 저 윤정도 전문가님의 교육의 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SM 역시 2.59% 상승했네요. 다음으로 온라인 방송 교육 종목도 빠르게 살펴볼게요.
삼성엔지니어링 3.54%, 대한항공은 3.24% 상승했습니다. 네, 이런 수익률 우리 윤정도 전문가님께서는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윤정도 전문가님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종목 선물해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한 교육까지 무료로 진행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저희 두린이 여러분들은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얼른 입장해 주셔야 이 교육 자료들 그리고 교육 강의들 무료로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한 인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얼른 서둘러 주셔서 계좌의 빨간불 제대로 한번 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윤정도 전문가님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불법 광고쟁이들이 계속 들어온다. 그거는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박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여긴 청정구역입니다. 14번째 방에 들어오는 업체는 한 군데예요. 상장사에서 50억 펀딩 받아서 유사투자자만 만들어서 TM200명 부려가지고 여러분들 맨날 스팸 문자 와요, 스팸 전화 와요 하는 게 그 업체예요. 그 업체에서 잘못했습니다, 고소조치 취하해 주세요 한 공문이 있거든요. 그 공문을 지금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지금 계속 비밀번호를 바꿨는데도 또 들어와. 오늘도 지금 또 들어와. 한 군데 업체예요. 계속 올리고 있는데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은요, 그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고소 취해 주세요 한 그 업체, 불법 업체, 불법 행위라는 업체 계속 그 공문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 여태까지 스팸 전화 오고 스팸 문자 오고 뭐 아무개 TV에 누굽니다 했고 전화 온 거 있죠. 전부 금융당국에 신고하시면 포상금 줘요. 요즘에 포상금 주면 여러분들 맛있는 점심 쏘고기 드셔야죠. 포상금 짭짤하게 줘요. 그러니까 그 업체, 우리가 지금 15,000명 넘게 계십니다. 15,000명 중에 10%, 1,500명만 딱 신고 그 업체 들어가면요, 그 업체 당장 문 닫아야 돼. 아주 못된 나쁜 업체잖아요. 박스경제TV를 사칭을 하고 윤정두를 사칭을 하고, 박스경제TV 윤정두를 사칭하면서 운영자를 사칭해서 정보 주세요. 정보 주시면 안 돼. 안 되고요. 지금 선착순 30명 계속 들어오는 암흑의 팀장 있죠. 그 업체 지금 직원분 뭐 하시냐고 지금 모니터링 하면 계속 올려드리라고 그 공문, 그 친구들이 보낸, 그 업체가 보낸 잘못했습니다 한 공문 있죠. 계속 올려주세요. 공문 보내놓고 왜 또 들어오느냐. 고문 변호사한테 또 물어봤겠지. 아, 이거 뭐 대처를 잘 안 하면 벌금 내고 말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뿌리를 뽑아야 돼.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세요. 아시겠죠? 광고 또 딱 들어오면은 그거 그 링크만 지우고 우리가 캡처해서 올려드려요. 그럼 그 업체, 이거 30명 이거구나. 아유, 박승리TV에 고질적으로 들어오는 업체네. 요 업체가 요 업체라고 요거 신고해야 되겠다 하고 전부 신고해버리십시오.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게. 예. 자, 우리는 교육 들어갑니다. 두산중공업이에요. 207%의 흐름.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도 질문이 들어와요. 근데 수익 나시고 편입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수익이 안 나신 상태 고점에 손실 나신 분들, 불과 2, 3일 사이에 그냥 30%.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할 거예요? 교육만 잘 받으셨으면 되잖아요. 매일매일 5월 20일 이후에 방송에서, 또 5월 26일 거래대금 2천억 이상 터진 날부터, 그리고 양봉 나올부터 매일매일 올려드려서, 6월 2일 12시 57분에 어떤 일이 있어요? 6월 2일에 드디어 오버슈팅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20%의 폭등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20% 올라가는데 꼬리가 쫙 달리네. 엄마 24,000원 찍더니 막 밀려 내려와. 그래서 마지노선을 어떻게 잡아드려요? 13,000원에서부터 또 15,000원에서부터 편입하신 분들 24,000원까지 수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수익에서 꼬리가 5%씩 달리면 어떻게 한다? 전량차익 실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1472 선생님께서 이날 6월 2일 날 워런 버핏이요, 빌 게이츠가요, 그 내용과 함께 20% 오버슈팅 나온 날, 24,000원이면은 얼마에 시가총액 10조를 넘길 때 4억 2,200만 주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우 전부 매도했어요. 좀 서운하네요. 근데 그날 종가가 24,000원 찍고 우린 23,000원대 위쪽에서 전량차익 실현 교육해드렸죠. 근데 22,000원으로 끝났어. 그리고 나서 6월 3일 한 템포 쉬고 또 올라갔잖아요. 그럼 또 올라가면 또 거래대금 터지면 또 들어가는 거야. 6월 3일 날 00시 59분에
윤정두 쌤 덕분에 삼성 엔지니어링 50% 수익. 이때부터 더 올라가서 삼성 엔지니어링 신고가 랠리 지금. 거기에 두산중공업 45% 수익. 와우. 그 다음에 보시면 어때요? 6월 4일 11시 56분에 24,700원에 매수했어요. 또 6월 7일에 10시 11분에 두중 29,500원에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 왜? 요분의 답변이 있어요, 뒤에. 바로 뒤에. 그냥 18,000원에 산 거 윤종 대표 교육 듣고 전량 차익 실현했어요. 또 마찬가지 두중 평단 26,500원에 일사천리님 다시 편입하신 거죠. 재편입하시고 또 추가 편입하시고 그리고 3만원 빡 32,000원 넘기고 다시 대밀려 3만원에 전량 차익 실현. 또 보세요. 6월 7일 날 11시 35분에 주식 초보입니다. 16% 수익 났어. 두산중공업. 엄마. 거래대금이 우리나라에 최고로 터졌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6월 7일 날 12시 16분에 두중 대단합니다. 또 수익 챙기세요. 두산중공업 정말 대박. 수익 100% 6월 7일이에요. 6월 7일입니다.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가 6월 7일 날 32,000원을 찍습니다. 근데 윤정두가 분명히 장중에 교육해드리는데 31,600원 찍고 고점 대비 5% 바뀌지도 않아. 변동성이 쫙 올라와서 13,000원대 또 15,000원부터 쭉 들어왔던 그 변동성 기준에서 더블 이상 수익이 났는데 고점 대비해서 5%씩 그 이상 밀려요. 얼마? 29,200원까지 밀렸어요. 그럼 얼마? 7%, 8% 밀린 거야. 그러면 전량 차익 실현을 해야죠. 거짓말쟁이들 얘기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 그리고 꼬리 달린 날 있어. 막 꼬리 달리고 음봉 나오는 날도 있어. 근데 자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 다 냈대. 그러면 이번에 23,500원까지 내려와도 못 파는 거예요. 왜? 냅뒀더니 더 가더라도 못 파는 거예요. 왜? 음봉 떨어지는데 내려오는데 막 9% 10% 밀려도 돌릴 거야 이러다 못 판단 말이에요. 아니 그 전날 31,600원 찍고 장중에 29,200원까지 내려가는데 차익 실현을 안 했어? 그래갖고 32,000원 딱 되니까 박수치고 야 대박 나셨네 이래? 윤정도는요 무슨 소리예요? 22,000원 사셔서 전량 차익 실현. 대표님 두산중공 그냥 보유하면 되겠죠? 언제? 6월 7일 32,000원 찍는 날. 뭐라 그래요? 안 돼요. 고점 대비 5% 이상 조정받으면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또 뭐라 그래요? 3100원 전량 매도했어요. 하지만 만족합니다. 지금은 대만족이시겠지. 왜? 교육받은 대로 16시에 3100원에 전량 매도했더니 종가가 32,000원이야. 속이 씁쓸하시겠지. 근데 우와 대박인 거야 그게. 17,000원에 들어와서 3만원에 매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또 윤정 선생님 두산중공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오늘이에요. 오늘.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들어가도 될까요? 13,550원에. 저는요 3,900원에 전량 차익 실현한 사람입니다. 덕분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4천만 주 거래량이 안 터졌고 그리고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음봉이기 때문에 그거를 낙폭과대로 보고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게 두산중공업이야. 그게.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 빨리 노란톡에 오셔서 이런 전략 받으시고 동영상 보시고 내 수익 잡아내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셔야죠. 노란톡 참여하신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저희 오늘 방송 시간 이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아쉬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윤정도 샵555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각종 교육 자료들 모두 무료로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밤 11시 10분, 오늘 이 방송 끝난 이후 11시 10분에는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무료 온라인 교육 강의까지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 무료 교육 강의 들으실 여러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셔서 링크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출석 체크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셨다면 출석 체크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출석 체크 키워드 2310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출석 체크 키워드 2310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2310 이렇게 남겨주시고 계신가요? 자, 이 번호 무슨 뜻인가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숫자는 바로 오늘 밤 23시 10분을 뜻합니다. 자, 저희 방송 끝나고 23시 10분 무료 온라인 교육 강의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출석 체크 키워드 2310으로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해주시고 계신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네요. 이경록님, 백유수님,
김양욱님, 정강숙님, 김미경님, 오광근님. 네, 지금 다 읽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소통해 주시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는 각종 교육 자료들, 그리고 강의까지 무료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윤정두 전문가님 다시 한번 모셔볼게요. 나도 6월 달에 그리고 나도 하반기에 HMM 또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 잡게 해주세요. 지금 23,400원이어서 이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눈물 찔끔찔끔 흘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아니 누구는 13,000원, 15,000원에 사서 수익 다 잡아내고 차익 실현하고 이러고 지켜보고 있는데 지켜본다고 이게 올라가나 무조건 아니잖아요. 어제 분명히 4천만 주의 기준 잡아드려요. 4천만 주. 내일은요. 내일도 4천만 주입니다. 자, 4천만 주 한번 갑시다. 4444. 자, 비밀번호 4444예요. 광고쟁이도 알고 있는 비밀번호 4444. 어? 4444. 내일 4천만 주. 샐리드도 400만 주. 다 4자야. 4천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어야만 두산중공업은 들여다볼 수 있다. 4444. 광고쟁이도 알고 있는 어? 비밀번호 4444. 내일은 두산중공업 4천만 주 터져야 된다. 그래야만 양봉이 나와줄 때 두산중공업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내일 개장추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두산중공업이 시간에서 1.7%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끝나봤더니 외국인이 100만 주 샀네. 와, 100만 주 샀다. 힛! 그러면 안 되죠. 두산중공업의 주식수가 4억 2,200만 주예요. 100만 주 해봐야 0.25% 쌌어요. SM은요, 5월 7일부터 지금 13% 쌌어요. 대한항공은요, 5월 6일부터 해서요, 지금 3천억 넘게 쌌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은요, 지금 4월 말부터 해서 지금 2,500억 이상 6.6% 쌌어요. 신라호텔이요, 10% 가까이 쌌어요. 그런데 0.25% 수준도 안 되는 물량을 샀다고 두산중공업 흥분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못 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일 들여다봐요. 윤정도가 어떻게 신이야? 아니지. 그리고 결국은 두산중공업 4천만 주 거래가 터져야 되고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안 봅니다. 왜? 위험 지정이 돼 있는 투자 경고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끝내주죠. 대박입니다. 이러면 나쁜 윤정도죠. 지금 어제도 4천만 주 기준 잡아서 거래량을 잡아드렸어요. 왜? 윤정두가 말씀을 안 드려도 오늘도 거래대금은 일단은 터져 있잖아요. 4천만 주. 어제도 기준 잡아드렸어요. 왜? 윤정두가 기준 안 잡아드리면 여러분들 힘겨워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교육 잡아드렸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두산중공업 일봉에서 맨 처음 기준에 2천만 주가 2천억이 터져야 됩니다. 2천억이 터지는 시점에 2천억이 터지는 시점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5월 26일 2천억 터지고 양봉 나온 날이 기준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2천억 거래대금의 기준. 그래야 20위 안에 들어온다. 그래야 시장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다. 그래야 매매를 할 수 있고 변동이 나온다. 이렇게 투자 위험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게 언제? 투자 주의가 6월 7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매매 기준만 단편적으로 볼 수 있다. 3,500만 주 이때는. 응? 이때가 언제 날짜가? 6월 2일입니다. 6월 2일 날 20%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왔을 때. 그 다음날 3,500만 주 터져야 됩니다. 그 다음날 안 나왔죠. 6월 4일 그리고 6월 7일 날 폭등이 나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가 동시효과 기준에서의 확대된 변동성의 종목 또 기준 거래량 대비해서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10%까지만 따라붙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1조 이하가 15%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장중 재편입 또 차익 실현. 차익 실현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냐. 저점 물량 13,000원, 15,000원, 17,000원, 2만원, 22,000원 아까 노란톡 보셨잖아. 거기서 편입하신 분들은 4-5% 조정이 나오면 전량 차익 실현 하셔야죠. 그것에 대한 6월 7일 장 중에 매직 계산기 5% 3만원. 그 다음날도 시초가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5% 3만 300원 이탈되면은 전량 차익 실현 해야 된다. 4%, 5%. 거기다가 또 뭐가 있어요? 상한가 이탈되면 차익 실현.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오버나잇을 했다. 이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 2-3% 조정 시 전량 차익 실현. 그걸 다 알려드렸는데 왜 이거를 차익 실현을 못하냐고. 맨 처음부터 이걸 왜 못 잡냐고. 이걸. 두산중공업, 제2의 두산중공업 잡으실 분들 23시 10분에 유튜브에 윤정두의 주식시경으로 찾아오십시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윤정두였습니다.